안녕하세요. 엑스워크 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우, 15호 태풍 볼라벤, 16호 태풍 산바 관련 유럽 중기 예보 센터와 미국기 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4호 태풍 고인우 관련 유럽 중기 예보 센터와 미국기 상청은 15일 대만을 지나간다는 공통된 의견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어제 새벽과 큰 차이가 없는 예측입니다. 또한 이틀 뒤인 10월 7일 토요일에 중국 광동성에 상륙하며 많은 비를 뿌리는 예측을 역시 유럽과 미국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며칠 동안 계속하여 유럽과 미국에서 15호 태풍 볼라벤의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의 발생 예측이 있었으나 어제는 갑자기 두 수치의 보모델들에서 사라졌었으나 10월 4일 수요일 새벽 현재 또다시 15호 태풍 볼라벤의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의 발생 예측을 유럽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도 16호 태풍 삼바의 발생에 대하여 미국기상청에서 현재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15호 볼라벤과 16호 삼바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는 우리가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새벽 현재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는 14호 태풍 고인우유에는 북서 태평양 지역에 어떠한 태풍의 씨앗 열대우란에 대한 표시도 없지만 유럽과 미국의 공통된 주장을 고려해 본다면 10월 8일 일요일 저녁쯤에는 미해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태풍의 씨앗 열대우란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였음을 표시하면서 추적 감시를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호 태풍 볼라벤의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의 발생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의 태풍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선 14호 태풍 고인루가 대만 남동부의 안을 강타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대만 까오슝과 타이난 그리고 타이동 일대에 많은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월 4일 오늘 수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는 대만 남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필리핀 루손북부 지역과 북부 바부얀제도에 계시는 교민분들도 14호 태풍 고인우 관련 오늘부터 모레 금요일까지는 폭우와 함께 태풍과 지진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근 필리핀 북부의 바부얀제도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이므로 지진과 화산 폭발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화산 관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필리핀 북부의 피나투보화산과 더불어서 마닐라 남쪽의 따알 화산까지 폭발 위험이 있으니 필리핀 기상청의 지진과 태풍 관련 발표를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홍콩에도 10월 7일경에는 광동성을 포함하여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므로 최근 광동성의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인하여 싱크홀과 도로가 파여버리는 포트홀 그리고 산사태 등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탓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